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오히려 두렵다는 이들을 임태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거푸집을 만드는 몫으로 일해온 62살 김모 씨. 한창 일할 시간에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서울 흑석동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석 달치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아예 그만둔 겁니다. 체불 임금은 자신이 데려온 보조목수 5명의 임금을 포함해 모두 6,700여만 원. 보조목수 볼 면목도 없지만 어느덧 넉 달째 일곱 식구 생활비도 못 줬습니다. 지 말하다 못해 사람이 정말 내가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라도 이 상황이 나니까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달림 받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시달림 받고. 컨테이너 화물기사인 이장유 씨도 일을 주는 물류업체로부터 인건비 600여만 원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차 안에서 속식을 해결하는 이 씨는 다가오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명절날 돌아오고 그러면 돈들 갈 일 있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방에서 그냥 코 박고 자는 것밖에 돼 있겠습니까? 올해 임금 체불액은 지난달까지 8,9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1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70% 가량을 차지해 영세한 기업일수록 임금 체불이 더 심각했습니다. 애초에 공사 금액에서 따로 떼가지고 발주자가 직접 관리 감독해서 제때 제대로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게끔 하는 임금 지급 시스템이나 확인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당국의 일회성 단속보다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